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전 가수원동. 저기 보이는 게 예, 새 알람이에요. 새 알람 앞에 왔는데 어제 샤인프링님과 마사장님 그리고 또 엑시멈이 라이브를 또 진행하고 하룻밤 숙소를 잡아서 자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냥 잠깐 들렸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는데 또 우리 또 구독자 꼬행이님이 대전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커피를 사러 가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조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근처를 보여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머리가 왜 이래? 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셀프 세차장도 엄청 큰 게 있어요. 뭔가 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서 이제 용품을 사고 저기서 셀프 세차를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기가 보니까 비가 와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아이고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죠. 잠을 좀 지금 한 6시 갔네. 네, 바로 앞에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멈으로 친구예요. 엑시멈.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그럼 편하게 하세요. 대표님들은 바쁘시죠? 평일에는 좀. 역시나 오니까 대표님들이 안 계세요. 여기 점장님이 계시는데 손님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지금 촬영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뭐 인터뷰 이런 건 없고 샵이 어떤지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고 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보시죠. 요즘 보면 메스코닉이 좀 캠핑용품이랑
세차용품이랑 같이 좀 혼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아, 부드라이드 툴백도 있구나. 이건 거의 공구 가방인데? 점장님, 이거 얼마예요? 6만원 정도. 6만원요? 집에다가 진열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진열장을 새로 짜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점장님, 이거는 그냥 일반 압축 분무기. 네. 이게 한때는 해외 직구로 일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 받으셨던 금액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파란색도 나오고 크기별로 나오네요. 아니, 오프라인 스토어 장점이 이렇게 직접 좀 눈으로 보고 필요한 걸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신과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 같습니다. 써봐서 아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를 우연찮게 톡방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끼워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니트릴 장갑이 없었는데 스몰이 없나? 중짜. 아, 스몰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사면 되는데 충자밖에 없네. 충자가 제가 좀 손이 작아서 여자분들도 살 수 있으니까 스몰을 갖다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조명이 진짜 예쁜 것 같다. 준 선생님이 주신 거 왁스업을 써야 되니까 제가 이거 이게 파인 파티클 뭐 소분 용기인데 사볼게요. 용품들이 그냥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딱 있습니다. 이제 갈게요. 왁스들이 진정이 있어요. 본품 크기가 엄청 크네. 저기 지금 페트 53 블랙 패널은 제가 이제 촬영할 왁스고 필요한 왁스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거 살게요. 선장님, 그 뭐 UPP가 뭐 있어요? 네? UPP였나? 뭐 그 UPP야? 왁스인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도 내 아, 네. 어디 브랜드죠? 제가 한번 볼게.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고 싶은데 없어요. 네, 이것도 없네요. 온라인에 없어요? 사고 싶은 것들이 없어요. 따로는 아니신데 이제 전산 작업이 돼서 그거는 없어요. 아, 이건 없어요. 네네네. 여기는 살려면 달라고 해야 되는가 봐요.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보고 이렇게 또 사는 맛이 있는데. 팀장님, 그럼 저거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보여달라고 하면. 터틀 앞에 하이브리드 리프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스크래핀 이번에 나온 거. 그, 저, 올인원 컴파운드. 네. 이거 써보셨어요 혹시? 네. 이거 아크릴릭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기존에 저거 세라믹이랑 좀 느낌 비슷한가요? 세라믹이요? 네. 세라믹 요게 좀 더 나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초록색을 썼는데 아, 저게 더 나았다. 네. 여기에 더 좋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아서. 아... 작업성도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이 왁스 그 주선님이 주고 가신 건데? 아, 네, 맞아요. 맞죠? 네네. 네, 저도 이번에 영상에서 찍었거든요. 아, 네. 아, 새알람 분들은 또 새알람이라고 적었구나. 터틀 왁스를 사고 싶은데 원래 쓰던 세라믹보다 별로래요. 이러면 안 사지.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최고 원픽 잭블랙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이거 냄새는 엄청 좀 꼬리꼬리해요. 뭐가 좀 별로 안 좋은데 결과물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 네. 이거 벌써 다섯 통째 샀을 건데. 막 퓨어스토 거나 써봤는데. 막타울 다른 메이커도 있어요? 아니요,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얼만데요? 그게 12,000원입니다. 아. 10장인가? 20장. 아, 버핑할 때 쓰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글라디우스 광택기 저것도 마포라 대표님이 이번에 저도 하나 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뭐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가 한 달 넘게 제가 저 A7 이지카케 편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지금 타이어가 보이는데 처참합니다. 거의 그냥 전쟁터 포탄구멍 같은 느낌이라서 그럴 때는 마포라 힐앤타이어가 그냥 제일 무난하게 강력하게 한 번에 원픽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왁스인가요? 아, 은색. 네네, 은색입니다. 왁스. 판매는 하는 건 아니고요. 아, 판매용이 아니에요? 선물 받으신 거라고 해서. 아, 진짜요? 열어봐도 돼요? 좀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와, 왁스 케이스 간지난다. 뭐 지구 어디 끝까지 돌려야지 열리는 느낌. 우와, 와, 향 미쳤다. 와,
사람이. 이거 누가 선물을? 잘 기억이 안 나. 와. 와, 이 향 진짜 좋습니다, 향이. 약간 딸기 향. 딸기 향 뭐지? 아, 진짜 오래 돌려야 되네요. 제가 살 제품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네, 저는 좀 실용적으로 중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그 충동 구매해가지고 막 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싶은데요. 제가 뭐 그럴 지금 그게 안 되고 오늘은 어제 그 리플렉션 라이브 때문에 샤인프리님 보고 이제 내려오는 김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 거리상 이제 36km 뒤였는데 왔는데 사람들도 없고 꼭 한번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오픈 때 제가 한번 올라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4단계가 터져서 새알람 여기 강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 비롯해서 이제 강 감독 여기 촬영 감독님까지 좀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일부러 연락도 안 드렸어요. 바쁘시니까 아니까 제가 연락 안 드리고 여기 점장님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손님 오면 살짝 눈치 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네. 다음에 꼭 여기 안에 서가지고 저도 촬영 한번 하는 네,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장님이 자꾸 피해 다니시는데 네. 방송 많이 나와보셨잖아요. 네. 예.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시고요. 인상이 제가 그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점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트한 느낌인데 이제 점장님하고 계산을 할 거예요. 구매량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왔다는 거에 의리 두고 싶고 촬영하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둘러봤습니다. 간접 조명들이 너무 예뻐요. 네. 조명들을 너무 이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브이로그식으로 찍은 거라서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맞는 거랑 오. 아 랜야드. 나 이거 요번에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 그러세요? 우와우 이거 써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선물? 이걸요? 네 다요? 네 이거 다섯 개 맞죠? 너무 많은데요? 주변에 좀 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전장님 특권으로 지금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널널하게 제목은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새알로 화이팅. 심어 화이팅. 아, 저는 감사히 잘 돌아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백에도 넣어서 잘 끝낸 거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참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아, 부산에도 이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디테일링은 또 감성이니까 잘 돌아가겠습니다. 네. 무사히 안전운전해서 부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